대세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면서 주춤했던 캠핑이 다시 활기를 띠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용품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캠핑용 냉장고의 판매량이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캠핑용 냉장고는 대부분 트렁크에 싣게 되는데 차량용 전자제품들이 많아지면서 2구 혹은 3구 멀티 소켓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가잭 소켓을 추가로 DIY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차종에 따라서는 트렁크에 시가잭 소켓이 아예 없는 차량들도 있어서 연장 케이블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걸리적 거리고 불편해서 역시 시가잭 소켓을 새롭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앞쪽에 시가잭 소켓에서 트렁크까지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아봉과 콘솔 박스를 모두 뜯어내야 하는 등 과정이 번거로워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번거로운 작업을 생략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DIY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일부 차량에는 트렁크에 시가잭 소켓이 달려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차량들이 꽤 많아. 지금 내 차도 트렁크 쪽엔 전원을 연결할 곳이 없어. 그래서 시가잭을 추가로 설치를 해볼 거야. 설치를 여기 측면 커버에 해도 되기는 하지만 나는 조금 편하게 여기 왼쪽 바닥에 있는 러기지 사이드 커버에 장착을 할 거야. 분리를 해보면 이런 공간이고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배선 작업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로 설치할 시가잭 소켓은 현대모비스 순정 부품으로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12V 120W 용량으로 준비를 했어. 전원은 여기 2열에 있는 시가잭에 연결을 해서 트렁크 쪽으로 빼올 거야. 그럼 시가잭을 빼야 하는데 기어봉과 콘솔 박스를 분리하기는 쉽지가 않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콘솔 커버를 벗겨내지 않고도 시가잭만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스냅링 플라이어라고 금속으로 된 스냅링을 오므리거나 벌릴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 3,000원에 구매를 했어. 양쪽 끝이 바깥쪽으로 살짝 휜 모양이고 오므리면 벌어지는 공구야. 그리고 시가잭 소켓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형 플라스틱 커버와 금속으로 된 소켓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 또 플라스틱 커버의 안쪽 원의 양쪽엔 플라스틱이 살짝 돌출돼 있고 금속 소켓도 중간 부분의 양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플라스틱 돌출 부분이 금속 홈에 끼워지면서 빠지지가 않게 돼 있어. 그럼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럴 때 스냅링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소켓 안쪽으로 넣어서 양쪽 홈에 끼워져 있는 플라스틱을 살짝 밀고 위로 당기면 금속 소켓만 쉽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빠져나오지.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2열에 있는 시가잭 소켓을 빼볼게. 금방 빠져나오지. 다음 철사나 옷걸이를 이용해 콘솔 트림의 아래쪽에서 시가잭 소켓을 빼낸 구멍으로 빼내고 연결할 배선을 철사에 연결해서 구멍으로 빼내면 되고 빼낸 배선을 시가잭 소켓에 연결된 케이블에 연결을 해주고 시가잭 소켓을 다시 제자리에 꼽아주면 되고 연결된 배선을 시트 아래쪽으로 해서 트림의 틈새에 끼워 넣으면서 트렁크에 러기지 사이드 커버가 있는 곳까지 끌어오고 이제 러기지 사이드 커버의 중앙에 지름 26mm의 구멍을 뚫어주고 이 구멍에 시가잭 소켓을 꽂아 결합을 해준 다음 소켓 커넥터에 배선을 연결한 다음 시가잭 소켓에 커넥터를 꽂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캠핑용 냉장고를 트렁크에 싣고 전원을 연결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차량에서 전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치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전압 저하나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